자, 오늘 뉴스 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예.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아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안 좋은 뉴스만 나와. 아, 일단 뭐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잖아요. 중대한 실험이라고 하는데 뭔 실험인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고 이게 뭐 대충 관측동들이 이제 ICBM을 네. 쏘기 위한 네? 네. 로켓 엔진 뭐 로켓 발사와 관련된 엔진 시험 아니냐 위성 실험 위성 발사 내지는 ICBM을 발사하기 위한 네. 지상에서의 어떤 실험이다. 대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연말로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내에다가 계속 그랬잖아요. 네. 야 이거 오바마가 했으면 전쟁 날 뻔한 거를 내가 김정은 잘잘 다스려가지고 지금 뭐 ICBM이라는 거 아예 없어졌잖냐. 네네. 이게 치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또 날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네. 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응? 사실상 그가 잃을 것은 모든 것이다. 그가 잃을 건 모두 잃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대 행동 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예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건데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또 김정은은 또 뭔가 이제 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과연 12월 말이라는 게 물론 뭐 딱 문서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양쪽에서 다 12월 말까지 뭔가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기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드라인이 네. 이제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극적인 타결이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없습니까? 뭔가 뭘 하려면 뭔가 만나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정황이 없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뭐 얘기를 하고 했다지만 네. 갑자기 이렇게 호전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 관측하는 거는 12월 말까지 뭔가 이벤트만 없으면 다행이다. 네. 근데 이제 뭔가 이벤트 없으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나쁜 이벤트지. 네, 그러니까요. 태평양으로 날아간다든지 이런 게 되면 아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다 선거하고 관련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보세요. 크리스마스 시즌 임박해 가지고 미국 사람도 대부분 다 이제 그 연말 파티 분위기고 막 할로윈 시즌이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뚝 쏘는 거지. 태평양 한가운데로. 그러면 미국의 CNN이다, 워싱턴 포스트다, 뉴욕 타임스다 이런 주류 언론들, 반 트럼프 진영의 주류 언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냐 2년 동안 뭘 했다며. 완전히 원상복귀네. 그러면 싱가포르는 왜 갔으며 베트남은 왜 갔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상관신 거지. 그렇잖아요? 무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별 관심이 없거든. 네. 뭘 안 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상태를 유지하면 한 80점 맞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극적인 타결을 해가지고 뭐 에? 북한에게 완전한 패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100점이지. 근데 지금도 80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쐈다 그러면 80점이 40점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표 깎아먹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야 이걸 다시 선거 기간 내에 봉합해가지고 뭐 사인하고 이럴 수 있나? 그럼 안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이럴 가능성이 무력으로 아니 무력을 뭐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어쨌든 강경한 자세로 해서 네. 뭐 예를 들면 이 저 미국 사람들의 어떤 강한 애국심 같은 것도 자극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싸도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도 뭐 미국 비행기도 자꾸 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찝찝했었는데 어쨌든 북한의 중대한 실험이라는 중대 실험이 성공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들은 다시 2017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주말 가운데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월요일날 좀 조금은 기분이 좀 찝찝한 그런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뭐 긴급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예. 통화도 오랜 시간 했다고 하던데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답답합니다. 자, 아니 말 타고 그 백두산 올라가는 그 아유 얼마 전에 또 곁불제든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상징 조작이거든. 아. 응? 연출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다 이제 밑밥을 까는 건데 여튼 답답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 군부를 이렇게 쬐던 그 장면이 뭔가 연료를 태운다 이런 느낌?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뭐 북한 주민들한테는 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한국의 노동 인구가 앞으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WTO 발로 나왔습니다. 노동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경제 활력이 당연히 감소하는 거겠죠.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노동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이 노동 인구가 비노동 인구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를 부양해야 될 그 몫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1등이에요, 이게. 전 세계. 예. 네. 2040년까지 물론 이제 2020년을 목전에 두고 20년 뒤에 얘긴데 20년 금방 가잖아요. 네. 근데 한국 인구는 2040년만 가도 전체적으로 안 줄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늘진 않는다는 거죠, 일단. 그런데 노동 인구는 17%가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 서프라이즈한 거는요. 같은 기간에 세계 평균은 노동 인구가 17%가 증가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7. 전 세계 평균은 플러스 17이에요. 전 세계랑 정반대고요. 정반대고 중국하고 일본이 같은 기간 각각 14%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뒤를 잇고 러시아하고 EU도 각각 8에서 4% 감소한다. 그런데 주요국 가운데서 보면 인도가 네. 젊은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23%가 늘고요. 미국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미국이 10%가 는다는 거예요. 10%가 늘어요? 네. 노동 가능인.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늘어? 인구가. 계속 인구는 젊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민 받고 히스패닉 애들, 히스패닉 사람들이 아이들 많이 낳고 그러면서 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좋은 이유도 최근 들어서 인구가 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들 사하라 남쪽 개발도상국 진영이 무려 78%가 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7%가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주는데 미숙년 노동인구 감소율이 무려 51%. 그러니까 단순 노동 뭐 이런 사람, 이런 거 일할 사람들은 이제 학력이 고학력이 되고 이러면서 더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반으로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숙년 인구는 2040년까지 26%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 이제 단순한 제조업으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극명하게 2040년까지 WTO의 전망치가 이제 규정을 했다 이런 거죠. 참 이건 진짜 암담한 뉴스네요. 예. 아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를 보고 들어올 만한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뉴스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론적인 저 논리적인 근거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질 네. 수밖에 없을 텐데 인구 구조나 이런 걸로 봐서 네. 왜 여기다가 계속 미련을 두냐.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선도하는 기업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노동 인구가 10% 느는 나라가 미국인데 왜 거기다 투자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러 가겠다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막을 근거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 되거든요. 아.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아유 10년 동안 올랐는데 그걸 지금 삽니까? 할 수는 있으나 네. 아니 나 뭐 1, 2년 보고 사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근거가 좀 약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노동인구 감소율이 전 세계 1위라는 소식
그리고 우리가 뭐 인구가 준다 는다 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게 법적으로 이제 15에서 65세 법적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돼요. 세계적 기준이. 네. 어쨌든 작년에 3,765만 명인데 작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미 감소하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네. 갑자기 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20년 이후에는 이렇게 크게 감소한다 이런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혹시 네? 미국은 뭐 그렇다 치고 또 어디 있어요? 좀 증가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증가? 인도. 인도. 아프리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증가해요? 네. 그렇죠. 아시아 저 동남아 이쪽도 좀 증가 중이죠? 그런데 아세안. 아세안. 네. 중국, 일본 다 이제 주는데 중국도 상당히 많이 주는 거예요. 중국도 근데 네.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중국이 지금 6% 성장하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노령화가 우리만큼은 아니지만은 네네. 전화라도 급속히 왜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중국 출장을 보니까 네. 중국 관료들이 그러더라고. 그 도심 지역에서만 이제 사라지 한 명 그거 저거 했잖아요. 네네. 이거 완전히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안 났는데요. 알아서. 우리가 간 길을 거의 네. 다 가고 있네. 아니 지금 뭐 저 관료들이 그러더라고. 지금 정신 못 차린다. 아. 무슨 산화 제한을 제한적으로 풀어. 아, 지금 막 풀어도 안 난다는 거죠. 왜 경제적으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긴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고용 지표를 좀 발표하는 모양인데요. 신규 일자리가 26만 6천 개가 추가됐고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금요일 날 반영이 된 뉴스인데 네. 토요일 날 이제 마감된 미국 주시장에도 반영이 된 뉴스인데 워낙에 서프라이즈한 뉴스라서 그냥 조금 된 뉴스지만 네. 알려드리면 이게 한국 그 노동인구 감소하고 이게 굉장히 극명한 대비가 되잖아요. 네. 뭐냐 11월 중에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가 무려 26만 6천 명이 늘었어요. 예, 이게 대충 전문가들 설문을 해보면 한 18만 명 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네. 봤는데 무려 4만 6천 명 이상 더 늘었고요. 이게 물론 GM이 파업을 하다가 네. 제네럴 모터스죠. GM을 파업을 하다가 일부 노동자들이 업무 복귀를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으나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급반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미국의 비농업 분야의 취업자가 월 평균 20만 5천 명씩 늘었는데 이게 지난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야, 이게 노동시장이 이렇게 좋아?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업률이 3.5%에 11월에. 1969년 이래로 가장 낮은 실업률이에요. 예. 노동인구 는다며요. 그런데도 실업률이. 그런데도 실업률이 가장 낮으니까.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저 얘기가 나오냐. 야, 연준에서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내리겠네. 뭐 왜냐하면 연준에 이제 두 가지 그 목표가 있잖아요. 고용. 고용과 이제 또 뭐죠? 물가? 물가 이건데 고용 부분만 보면은 이거 물가를 아주 그 금리를 낮춰야 될 하등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아마도 연준은 이런 이제 고용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12월 달 뭐부터 상당 기간 동안 어쩌면 금리를 동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워낙에 서프라이즈한 고용 지표가 나오니까 야 미국 경기 아주 튼튼한데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미국 주시장이 최근에 약세 국면을 마감을 하고 다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 날 현지 시각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네, 미국은 좋겠네요. 네. 고용도 잘돼 주가도 강하고. 근데 그래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저 지지율이 한 40% 되거든. 네. 이 정도 경제 성적표 가지고 40%라는 것도 그것도 되게 서프라이즈한 거지. 근데 이 상황이 한 1년은 계속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더 가야지. 내년만 네. 중반쯤에 무너지면 네.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했으면 웬만큼 네.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면 네. 한 55%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대선 이거 다 끝나버렸을 수도 있어. 워낙 흠결이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 경제 성적표를 거둬도 40%밖에 안 나온다는 거네.